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수다맘입니다. 와, 요 앞에 보이는 요 아이들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저는 오늘도 토동인에 왔습니다. 와,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아이들 지난주에 매번 조금씩 조금씩 제가 보여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거 안 보여드리고 요 콩군 아이들 한번 요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이름도 보고 이 아이들이 지금 요 분에서 2년 넘은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묵혀 있는 아이들 제가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아이 중에 여기 있다. 여기 잠시만요. 이거 러블리 로즈다. 네. 와. 저 자신있게 알 수 있는 요만해요. 제가 잡았을 때 요만해요. 요거 러블리 로즈. 진짜 너무 이쁘다. 귀여워. 근데 요 분, 사장님, 제가 네. 이런 거 꼬맹이들 보면서도 요 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분 너무 이쁘다. 진짜 저기 엄지손가락, 네. 유튜브님. 네.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래서 요게 분이 요즘 이뻐. 안 만들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여기 지금 원래 사장님 한번 잡아보세요. 얼굴 없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네. 여기 앉혀 있었던 애들인데 네. 이렇게 자라서 목대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월이 이제 간 거죠 이게. 여기가 약간 그늘이에요 지금. 여기가 요쪽이 지금 위에 천장이 그 차광막이 그늘이에요. 그래서 물이 조금 들든 건데. 네. 그래도 오래돼서 있는데 얘는 아직 색은 안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요 분은 그럼 어디 분이에요? 그냥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나온 여주분이에요. 네. 이것도 여주분이에요? 네. 여주분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이 작은데 네. 요즘에 안 만들어요. 돈이 안 된다고.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고려청자 모양이다. 고려청자 모양. 네. 진짜 너무 이쁘다. 지금 목대에서 이렇게 네. 송글송글 나와가지고요. 지가 이렇게 번진 거예요. 분지한 거거든요. 요거? 예, 목대 보세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요렇게. 저는 목대가 올라온다는데 쟤는 저는 화분을 비치고 있어가지고 하나 귀해. 몸이 자구가 하나 자구가 이렇게 어머머 세상에 빛이라는 아이인데요. 요즘은 나오지 않아요. 요 아이가 이 다육이가 네. 옛날 아날로그 다육이에요. 요즘 잘 없어요. 진짜 너무 이쁘다. 옛날 게 이쁜 게 되게 많은데요. 요즘에 없어진 게 없어요? 되게 많아요. 신품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진짜 미차. 네. 진짜 이거 보고 다들 미차 하겠네요. 네. 그리고 좋아하시는 진짜. 그거 뭐예요? 멀로요. 이게 멀로구나. 네, 이렇게. 우리 집에는 멀로가 물이 안 들고 있어요. 얘도 물이 빨갛게 들었다가 네. 그늘 쪽에다가 옮겨놨더니 조금 빠졌어요. 그래도 귀여워. 물이 금방 안 빠지고요. 이 분이 작으니까 더 크지도 않아요. 지금 분이 딱 제가 지금 여기 작업하다가 보니까 손이 이래요. 이해하세요? 엄지손가락만 해요. 엄지손가락. 그러게요. 정말. 엄지손가락만 해요. 분이 진짜 작아요. 분 너무 이쁘다. 예, 옛날에 나왔던 거 비싸지도 않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요즘은 잘 없어요. 저도 이런 분 보이면 그냥 보일 때마다 다 집어 갖고 와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사각분요. 맨 앞에 있는 애. 요거요? 네. 걔는 지금 몇 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얘랑 얘랑 다 같은 아이 아니에요? 이렇게? 네. 얘도? 뭘까요? 수밀 아닌가? 네. 저기, 대화. 대화? 홍대화. 대화. 홍대화, 그럼 뭐 그런 거예요. 이름 네.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귀여워, 진짜. 진짜 오래됐고, 요거 보이세요? 일본에서 네. 그 소나무 분재, 조그만 거 분재 심는 식재하던 화분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그 소나무를 여기다가. 소나무를 여기다가 진짜 분재식으로 옛날에 그런 게 많았었는데 네,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요것도 유행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이 진짜 애기 해요. 진짜 네. 또 안 본 아이. 잠깐만. 얘는 뭘로예요? 어떤 거예요? 얘도? 예, 요것도 뭘로고요. 요거요. 그거 뭐예요? 아이스그린. 아이스그린이 보니까 되게 좀 까다롭던데. 아이스그린은 네. 물을 네. 진짜 아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몸이 네. 똥똥하잖아요. 네. 지 몸이 다 물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입장에 물이 가도 되는데
특히 아이스 요리는 얼굴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오. 물이 닿으면 좀 털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네. 잘 주저앉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분이 작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물이 여기에 뭐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통통하죠. 아 귀여워. 완전 토동 사장님이네. 화분도 그렇고 땡글땡글 이렇게 지금 진짜 이쁘다. 진짜 초소형인데 네. 이런 거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네. 요 각져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안 먹었을 때는 시퍼러둥둥해요. 네 맞아요. 근데 파란 것만 봤어요. 묵으면 이렇게 로제시 생기면서요. 네. 요렇게 예뻐요. 아 진짜 예쁘다. 분도 예쁘고. 네. 네. 분도 예쁘고. 아 저도 장소가 협소하니까 이런 콩분을 하고 싶은데 아, 잘 못하니까. 요게 뭘까요? 지금 요즘에 예 교배에서 나오는 사라본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 교배한 건데 저도 이게 오래돼서 이름 잘 모르겠어요. 얘 꼭 무슨 젤리 같은 느낌 나는데? 맞아요? 젤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젤리는 요즘에 유행하는 젤리인 거지 지금은 젤리라는 그전에는 젤리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제 신상품에 네. 젤리가 많이 많이 붙어 있죠. 네. 아 그래서 젤리 젤리 하는데 아, 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네. 아, 느낌이 안 나긴 하네요. 그쵸. 젤리 느낌이 없네요. 그리고 요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 요거 뭐예요? 블루빈스. 아 블루빈스가 이렇게 쬐끔해요? 네. 블루빈스가 묵으면 요렇게 요렇게 지금 목대가 나오면서 어머 너무 귀엽다 귀여워 뭘 블루빈스 네. 엄청 착해졌잖아요 봄에 네. 2,000원짜리 포토 많이 나와요 네. 그때 하나 네. 구매하셔가지고 아, 큰 네. 분에 절대 심지 말고 얘는 거에다가. 작은 분에다가 심어놔야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분에다 심어서 굳히시면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네, 행여나 네. 이렇게 조그만데 심었다가 아이가 네. 잘못될까봐 또 그런 잘못 안 되고요. 대래 아, 미치겠다 이거 뭐야? 파랑새요. 아 파랑새가 이렇게 네. 아, 진짜 파랑새 빨리 물들면 목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름은 파랑새이지만 네. 물들면 빨강색 빨강 네, 빨강새가 되는 그 파랑새. 아 이뻐 얘도 그러면 좀 요거보다 분보다 큰 아이를 여기다 굳혔더니 요만해진 거예요? 네네 네. 조금 더 큰 것들이었어요. 거기서 얘네가. 또 할 짓은 다 하네요. 새끼도 달고 있네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요거는 참 요거 진짜 오래된 앤데 어머 뭘까요? 뭘로 아니에요. 지금 뭘로 하려고 뭘 했는데 뭘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리엘이에요. 아 아리엘. 아리엘도 이렇게 묵으면 진짜 예뻐요. 아 이거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아리엘인가 보다. 아리엘이? 저 뭘로 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머머머, 그리고 얘기했던 아까 품이라. 아 품이라이 파란색 아니었어요? 파란색이 오래되면 요렇게 요 색깔이 돼요 요 색깔이 아 내가 한번 멋모르고 얘 품이라를 한번 키웠었거든요 네. 근데 여름에 한번 죽였어요 진짜 얘는 여름에 색이었었는데. 그 벌레가 잘 와요 그러니까 여름 오기 전에 부지런히 네. 네. 방지시켜 주시면 좋아요. 그런 걸 몰랐어요. 귀여워. 제가 아니 사장님 여기 오기 전에 전에 한번 그때도 어디선가 구했긴 했는데 이것도 우리 이거 러블리로즈 소담맘님 좋아하는 아, 러블리로즈 얜 싼이다 싼. 네. 미차. 네. 사장님 그때 언제 안 계시지? 훔쳐 가야 되겠는데. 우리도 너무 예쁘다. 묵으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얘네들이에요. 네, 정말. 그리고 요거는 흙이 좀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처 못 봤네요. 뭘까요? 오미프론이라네. 연미인이요. 아, 미인, 연미인.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요 보이세요? 약간 균이 온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어디? 있죠. 전박이가 있죠. 전박이가 오면 균이 온 거예요? 예. 요런 전박이가 균이에요. 이거 충은 아니고요. 네. 요거 균이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여기 통풍, 문을 다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약간 습하고 그런데 통풍이 잘 안 되면 요렇게 이 미인 종류가 균이 요렇게 잘 와요. 그러면 그 가지고 계신 균제들 있잖아요. 네. 그거 타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한번 담갔다가 빼주시면 뭐 금방 가라앉아요. 요런 게 궁금할 거예요. 네. 우리 그 저기 우리 고운님들, 네, 맞아요, 우리 맞아요. 소담맘님이 잘 쓰는 고운님들, 고운님들. 요런 네. 게 궁금할 거예요. 요런 게 요게 이렇게 까만 점이 있는 게 요게 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균은 막 옮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따로 빼놨다가 아, 그 살충 살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 예. 균은 살충이 되기 전에 네, 네. 아,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빨리 손을 봐주세요. 그렇죠. 그런 신호 그렇죠. 보내는 거죠. 그렇죠. 어머 얘 집시 아니에요 사장님? 어떤 거요? 요거 어 맞아요. 집시 맞아요? 네. 어 오처럼 맞췄다. 어 네. 집시 아니 제 위에 지금 세 개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와 너무 이쁘다. 어머 특이 한번 꺼내줘 보세요. 어머머 넣다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 네. 얘네들이 괴롭겠다. 어머머 이렇게. 세상에 집시에. 아 집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지금 묵어가지고 와, 진짜 요 분에서 진짜 진짜 이쁘다. 나이백이에요. 아니 어떻게 요 지금 이거 데에서. 보세요. 원래 처음에 네. 잎이 이렇게 컸다고요. 잎이 이렇게 컸는데 이제 이게 물을 안 주면 지 큰 잎을 다 빨아먹고 요거는 하얗이지겠죠? 네. 얘가 얼굴이 요만해지겠죠? 와.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작아진다고요. 아 이뻐 이뻐. 아니 수영이 근데 너무 일부러 이뻐. 요거를 안 떼어준 거예요. 왜? 겨울에는 물을 콩분도 물 자주 못 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름에는 콩분을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이뻐 이뻐. 그것도 그냥 물 말고 영양제 탄 물을 그냥 줘요. 아. 영양제 자주 주면 안 좋다는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제가 딱 그렇게 말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그거 좋아요. 아, 그러니까 예쁘다. 집에 갖고 계신 뭐 영양제라든가 계피물이라든가 계피물도 좋아요. 네네. 그 지금 아까 요 균 생겼죠. 네. 나는 농약 성분 있는 거 쓰기 싫다. 아. 그러면은 계피물 타가지고 해주셔도 좋아요.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요것도 지금 요렇게 있으니까 영양제 주실 때 콩분은 물에다가 흠뻑 담갔다가 빼시면 돼요. 흙이 정말 요거 보세요. 요만큼 들어있어요. 네. 그것도 마사가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물가게. 흙이 진짜 별로 없어요. 근데도 얘네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비방지하다. 예, 흙이 많지 않은데도 잘 자라고 있고 요거는 뭘까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알아맞혀 우리 저기 소담아님 알아맞히면 예, 얘가 실루엣 아니에요? 실루엣? 오로지 실루엣. 아니, 테두리가. 그렇게 실루엣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아, 물드, 아니, 물드 아니고. 요거는 아마. 아모르 파티? 아마빌레. 아마빌레. 나 그럼 내일 뒤돌아서서 또 요거는 몰라. 아마빌레. 아마빌레. 어, 이쁘다, 얘도. 아마빌레가 로제시 생기면 요렇게 이뻐요. 다시 문제 내면 안 돼요, 뭐냐고? 아니요, 탈락이에요. 선물은 받고 싶고. 탈락입니다. 아, 진짜 이쁘다. 탈락이요. 어머, 얘 집시 진짜 작품이다, 작품. 저건 돈을 줘도 안 팔 거야, 아마. 어, 네. 너무 이쁘다, 집시. 그리고 새빨간 애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새빨간 애. 예. 아유, 이거는 지금 세상에 물을 어머 물이 자리를 지금 이게 흙이 원래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기울었네요. 핑크룹입니다. 아 얘가 핑크룹이에요? 네, 물 너무 너무 고파하고 있네요 지금. 세상에 어쩜 좋아. 네, 보석 같죠? 네, 완전히 이 그거 사엽도 산초? 그거 무슨 산호석, 보석이 산호석. 산호석. 어, 산호석 같은 느낌 난다. 네. 아, 진짜 이쁘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진짜 이쁘고. 요런 아이들 관리하려면, 이렇게 쪼꼬미 콩분에다가 심어서 관리하려면 특별한 무슨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물 주는 게, 얘네들은 이제 물 줄 때, 그, 이렇게 진짜 영향이 없어요. 흙에. 흙에 영향이 없는데,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몰약을 얘기를 할게요. 네. 왜냐면 몰약은 종합적으로 다 되거든요. 네. 충하고 균하고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강합성 이게 다 한 번에 되는 애예요. 저는 그걸 물을 이렇게 좀 조그만 통에다가 타가지고요 얘를 한 번씩 훅 담갔다가 빼줘요. 네. 그러면은 그 한겨울에도 집 온도는 여기 온도하고 틀리잖아요. 네, 맞아요. 주세요. 주셔도 돼요. 특별하게 날씨가 너무 춥거나 한겨울이거나 온도 차이가 나면은 그 보통 아파트 이런 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솔직히 지금 요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잘 안 잡히는데 요거 진짜 이쁘다 이뻐. 비안트예요. 아, 세상에. 얘가 비안트구나. 예, 비안트가 비안트 우리 집에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비안트 느낌이 비안트예요. 진짜 정말 오래되네요. 여기 목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어 튼실하다 진짜. 그러니까 요런 애들 한 번씩 거기도 담가서 네.
그러면 99.9% 항균 비료죠. 네. 충은 충대로 잡아주죠. 네. 영양은 성장 영양은 실제로 그 해주는데 그게 물이 조금 희석해서 들어간 거라 그렇게 많이 안 해줘. 우짜람 방지해줘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들 잘 들으셨죠? 네. 이제 저는 콩분을 우리 사장님 어떻게 심으시는지 또 저도 한번 배워보고 콩분 한번 심는 소담아 방법 소담아님이 직접 심어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네, 한번 네. 저 심어볼게요. 네. 이제 콩분 제가 오늘 이제 콩분을 한번 심어볼 거예요. 그동안 사장님한테 배운 대로 한번 볼게요. 맨 네. 밑에 마사또 여기 예. 이만큼 한 네. 요 정도면 네. 되나요? 네. 이만큼 깔고 또 보이시죠? 네. 그 유명한 포도니네 포도니 흙이에요. 아 네.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네. 요거를 지금 여기다가 따라놨어요. 네, 여기다 놓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포도니네 흙. 아 맛있어. 그리고 트렁소를 한번 쏟아볼게요. 네. 지금 얘 여기가 네, 뿌리가 많이 내려서 네, 그래요. 봐요. 잘 안 빠져. 이렇게. 어, 얘 너무 이쁘다. 네. 와, 세상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다 잡고 있네요. 어, 네. 다 상토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흙을 얼마큼 털어요? 다 털어내세요. 다 털어내요? 네. 싹 털어내셔야 돼요. 뒤에 보면 화엽도 있으니까 화엽 네. 제거도 하고. 네. 와, 뿌리가 세상에. 네. 싹 긁어내세요. 이렇게. 와, 풍성하다, 진짜. 좀 뜯어낼까요, 이렇게? 네. 손으로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네. 그게 있잖아요. 네. 뿌리가 지금 엄청 좋죠? 네. 그러면 네. 잔뿌리들은 다 잘라내세요. 과일을 잘라내요? 네. 과일로. 네. 네. 이렇게? 예. 네. 옆에는 그냥? 네. 굵은 뿌리 냅두고요. 네. 네. 그렇게. 됐죠? 예, 예. 그 정도만. 잘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오, 핀셋 들어보세요. 핀셋? 예. 네. 네.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핀셋으로 갔다가 네. 그 뿌리 있는 부분이요. 네. 이렇게 벌려가지고 거기를 살짝 한번 긁어주세요. 아, 핀셋으로. 잠깐만요. 네. 가운데 뿌리로. 여기를 네. 좀 절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제거를 하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속에, 가운데다 핀셋을 넣고. 이렇게 찔러서? 네. 가운데다가. 할 줄을 모르나 보다. 네. 사장님이 답답해 보이는데? 잠깐만요. 네. 이렇게 집어보세요. 네, 집었어요. 아니요, 빼보세요. 이거를? 예. 네. 빼면은, 요 가운데, 네. 요 흙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털면서, 여기를 네. 건드려주세요. 아~ 생장점을 응.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은 응. 뿌리를 싹 털고 건드려 주시면 아이가 뿌리 내리는 경우가 나오나요? 더 빨리 활착을 해.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응. 영상 이렇게 보이면서 아, 얘를 이렇게 예, 여기를 좀 자극을 주라고. 아~ 네. 그렇게. 이게 아직 자리를 안 잡은 거니까 그 움직여지거든요. 네. 네. 아, 한번 해 보세요. 네. 응. 그렇게 된 다음에 놓고 모양을 네.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하고 네. 가생이 네. 잡아서 그렇게 어차피 얼굴이 너무 조그매 가지고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제 손에 가려져요? 네. 그래도 얼굴이 조금씩 보이네요. 아까보다 난 것 같아요. 아까보다 난 것 같다고요. 네. 이쁘다. 그쵸? 네. 네. 진짜. 클로즈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 진짜 이쁘다. 얘 자체를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우리 소담맘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집에 업어가세요. 알겠습니다. 흙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집에 네. 가서 예. 예, 자리 잡음, 예. 그거 핀 꽂아주라고 하셨죠? 예. 이쁘네요, 정말. 진짜 이쁘다. 예, 클로즈업 제가 할게요. 네. 꼭 뭘로 같이 생겼는데, 네. 아까 비교해드렸죠? 네. 뭘로 하건 차이 나는 거.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님들, 저 오늘 조금이 보여드리고, 콩분에다가 이렇게,
트렁소 이렇게 예쁘게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고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